이번에 퍼블리시 오퍼레이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리시와 이어서 쉐어를 같이 볼 거예요. 이게 멀티캐스트 오퍼레이터를 기초로 만들어져 있는데 약간 조금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저와 같이 보고 그리고 또 여러분 따로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한번 예론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쓸 일은 딱히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스트림 있어요. 그 사이클.js의 라이브러리죠. 거기에 있는 것들이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기반 기술들을 보면은 그 엑스트림을 좀더 우리가 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RxJS는 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요. 그러니까 막 꼬여 있어요. 어떤 게 꼬여 있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꼬여 있으면 프로그래머들이 일하기 피곤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엑스트림은 상당히 간결합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일단 퍼블리시 오퍼레이터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전 똑같습니다. 보통 구성이고 랜덤으로 딜레이 없이 주고 있어요. 딜레이 없고 그리고 여기서 딜레이가 주어졌네요. 큰 캣에서 두 개의 스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브절버는 역시 넥스트 컴플릿 두 개가 주어져 있고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퍼블리시한 겁니다. 이걸 퍼블리시. 이 퍼블리시 속에 이제 서브젝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브젝트라든가 그런 개념도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런 콜드를 핫으로 바꿔주는 메커니즘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A가 서브스크라이브하고 커넥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B하고 C하고 C는 1000분의 10초 인터벌을 주고 들어갔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면은 매스 랜덤 위에 거 이건 일단 딜레이 없이 날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호출되면 바로 실행됩니다. 이것도 바로 실행되고 근데 여기서 딜레이가 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스 커넥트 했으니까 커넥트 하는 순간에 여기 서브젝트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값을 받게 되죠. 이 값을 받습니다. 이걸 받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커넥트 하는 순간에 받고 이어서 이 값을 받기 전에 얘가 들어왔죠. 얘가 들어왔습니다. 얘가 들어왔으니까 얘가 들어온 상태에서 이게 값이 날라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서브젝트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그러니까 B도 이 값을 두 번째 값은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컴플리션 됐으니까 A 컴플리션 받고 B도 컴플리션 받고 그렇죠? 다음에 C는 마지막에 돌았으니까 아무것도 못 받고 문 닫았다는 컴플리트 됐다는 것만 얘기만 이것만 받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A는 이렇게 받고 첫 번째 받은 거고 두 번째 랜덤 받은 거고 B는 두 번째부터 받는 거고 나머지 다 컴플리 받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커넥터 대신에 랩 카운트를 써보자는 거죠. 랩 카운트는 기본적으로 팩토리를 써야 되는데 퍼블리시 속에 지금 팩토리는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랩 카운트는 팩토리 그러니까 서브젝트가 아니라 서브젝트 팩토리가 들어가줘야지 이게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위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일이 말이 좀 많이 꼬여 있어요. 꼬여 있는데도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동작하는 알고리즘을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다 읽고 난 뒤에 내가 뭘 봤나 싶어요. 그게 RxJS의 가장 큰 단점이죠. 기능이 굉장히 많긴 한데 기능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기능을 서로 막 꼬여버려요. 그래서 사이클JS를 만든 앙드레 스톨츠가 엑스스트림이라고 하는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 읽어보고 다 알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뭘 알았는지를 모르겠다는 그런 그 정도로 많이 꼬여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좀 보자. 퍼블리시에다 랩 카운트를 줬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얘가 딱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은 0에서 카운트가 1로 딱 올라가면서 데이터를 첫 번째 데이터를 받고 그죠? 두 번째 데이터를 받기 전에 얘가 등장했죠. 그죠? 두 번째 데이터는 1000분의 1초 딜레이가 있잖아요. 그죠? 얘가 등장을 해서 랩 카운트가 1에서 2로 올라가면서 얘가 두 번째 데이터를 받고 그렇죠? 그리고 문 닫고 문 닫고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거하고 그 차이가 없겠네요. 결과적으로 그건 차이 없는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퍼블리시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해요. 간단하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퍼블리시라고 하는 개념, 쉐어라고 하는 개념 멀티캐스트라고 하는 개념, 서브젝트라는 개념이 다 따로따로 섞여 있는지,
랩 카운트라고 하는 거 하고 이렇게밖에 못 만드나 싶을 정도로 너무 복잡 다단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좀 간결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엑스트림이고 우리가 이어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예, 파블리시는 그럽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또 파블리시를 조금 다양하게 변용한 것들이 주제들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